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 등이 의대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 여야 4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서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응급의학 전문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들은 중증 응급 의료 취약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을 증원 규모를 정할 때 동시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 의대 신설 TO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 등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30년 동안 우리 전남 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남 도민의 건강권 확보하기 위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4당 공약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포함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 협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 의대 신설과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과 함께 전남의대 설립 유치 범도민 추진위는 대국민 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등 의대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